저는 회장님의 아들, 둘째 아들 박성민이랍니다. 이거 BSK의 메인 계열사 사장입니다. 30년 동안 제일 미 바다 직원분과 보좌관 같이 왔습니다. 이 BSK의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회장님 손자입니다. 회장님의 총애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박정환이라고 합니다. 네, 회장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여긴 어디지? 저는 그냥 간단하게 38년 동안 이 집에서 14하고 20. 안녕하세요. BSK 그룹에 많은 연관이 되어 있는 검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앞으로 일보에서 온 권 기자입니다. BSK 역시 어마무시하군. 네, 저는 43살 박가의 모든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박가 주치 전 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는 박 회장의 수행비서입니다. 저는 회장님이 고용하신 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서 오시게. 안녕하십니까. 그래, 들어오게나. 네. 회장님 어디 계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장님만 보이세요. 그렇지. 아주 충성심이 높구만. 자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손이 이래서. 예. 잘 지내셨습니까? 여기 함께. 손이 어쩌다 그렇게 되셨어요? 그냥 좀 다쳤네. 아유, 어쩌다. 오, 자네 왔는가? 아이고. 삼촌. 야. 삼촌. 우리 큐큐. 잘 지냈어요? 그래, 그래. 아유, 몰라보게 더 컸구나. 어떻게 용돈 필요하니? 필요 없는 거 알아. 그래, 그래. 왔는가? 아. 오셨어요? 예. 네. 일단 앉으시죠. 가족이네요. 네. 가족이죠. 아, 반가워요. 착하시네요. 보통 이러면 싫어하는데. 아, 예, 예. 반가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 아, 집사시구나. 우리 집 집사였어. 왔는가 자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티에 초대돼서 왔는데. 검사님도 오시고 오늘 좀 어떤 파티가 될지. 아이고. 기자님이 여기 웬일이신가. 기자님.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기자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니, 누구신가? 안녕하십니까. 내 건강도 신경 써주고 있는 영미안 주치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슈변 요사님.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다. 예. 근데 요즘 규는 20살인데 뭐 앞으로 장래 고민 없나? 저는 할아버지가 경영 공부 시작하라고 하셔서. 경영 공부. 회장님한테 약간 듣기로는 가족 쪽으로 안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근데 지분에 환원한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부회장님이랑 이제 회장님은 이제 친구네. 오랜 친구. 오랜 친구셨고요. 이 사장님은 어떻게? 저는 이제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시구나. 예, 예. 첫째 아들 분은 첫째 아들은 저희 아버지. 아. 첫째 아들은 그만 얘기하시죠. 저희 형은 죽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디카프리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저는 회장님이 고용하신 이제 탐정입니다. 탐정을 왜 오늘 초대를 했지? 아우, 집 좋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필터를 보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별한 게임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이곳에 있는 12명은 차례대로 죽게 됩니다. 차례대로 죽게 된다고? 이곳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단하다. 범인을 찾는 거. 범인을 찾는 거?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갑자기? 이 안에 범인이 있다는 건가? 사건이 뭔지를 좀 찾아보시죠. 네, 일단 다들. 좀 그러니까 형, 나 궁금한 게 있어. 그러니까 박 회장의 형, 박 회장의 파티에 왔는데 이 실이 무엇일까? 어? 이 실이 왜 있는 걸까? 이게 유언청 받은 건데. 가짜. 너무 위험하다 싶으면 몸에 숨기지 말고 다른 데 숨겨. 이게 진짜 유언청을 한번 바꿔치게 해야 된다는 거지. 일단 자네 어머니는 죽었어. 죽었네. 병원에 있다 생각하지. 아니, 죽었어.
박 회장이 자네 어머니를 챙겨준답시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를 안 했어. 그래서 지금 죽었어. 알겠습니다, 기자님. 다음에 뵙도록 하죠. 그래서 내가 그 말 한마디 하고 싶네. 박 회장을 너무 믿지 마. 알겠습니다. 문 좀 닫게. 형, 문 못 잠그지? 준기놈 죽었을 때 기사 덮어준 기자놈이 찾아온다. 일단 딴 데로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찾도록 찾아 보겠네. 아니 저 검사장님. 야 뭔데? 뭔데? 잠깐만. 너 범인. 너 이거 범인 이거만. 뭐야? 준기놈 죽었을 때 기사 덮어준 기자놈이 왔다. 나야. 돈을 더 달란다. 준기놈 자살한 걸 알았을 때 같이 죽였어야 했다. 뭐? 혹시는 외다 편지 보낸 놈이 아닐까? 설마 나 죽이려고 했다고? 윤정빈이가 죽었단다. 우선 전 닥터한테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이따서 시켰다. 박정환이가 알게 되면 회사 업무에 손 뗀다고 할 것이 분명하다. 준기놈에게 계속 편지가 오는데 어떤 놈인지 잡히면 죽여야겠다. 형사인지 탐정인지 불러다 편지 보내서 찾아달라고 했다. 곧 찾아내겠지. 어디 할 짓이 없어 감히 나한테 장난질인지. 요즘 한두 놈이 기차게 구는 게 아니다. 자질구레한 귀찮으리듯 시키던 검사놈이 언제 맡겨놨나는 듯이 검사장을 시켜달란다. 자기 힘으로 승리 못하는 놈 따위를 내가 못하러 밀어주나. 최 부회장놈 내가 먼저 죽여버려야지. 내 재산 내가 사회 환원하겠다는데 배은망덕한 놈이 어디 죽이겠다 협박인가. 부회장이 있어. 잠깐만 여기 잠깐만 지금 없어진 지금은 검사가 없어졌어요. 검사 죽었습니다. 진짜로? 디너 검사 디너 나는 자네 할아버지 박 회장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해서 나랑 다툼이 있었네. 근데 박 회장이 살해를 부탁했고 나는 그 살해를 받을 뻔해서 다친 손이 이 손이네. 그게 바로 아! 박 회장이 자네 어머니 윤정민 알아요. 죽였어. 박 회장. 그러면 범인은 박 회장인 거잖아. 박 회장인데 박 회장한테 박준기 이름으로 편지가 온대. 너희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누군가가 박준기의 누군가 이름으로 박준기를 누군가 지금 박준기인 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박준기 척 하는 사람 잡으면 된 거 아니야? 야, 준기 편지 찾자 일단. 준기. 당신이 나. 그게 그랬듯이 나도 예? 당신의 영혼까지 갈갈이 찢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불행 속에 잠들. 편지가 다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박 회장에게 가장 원한이 있는 사람. 이렇게 박준기의 이름으로 다른 누군가 박준기의 복수를 하려고. 그렇다면 박준기의 복수를 나야? 박민규가 아버지에 대한 그 살인사건이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라는 걸 아는데 너무 어렸던 거야, 이 친구가. 박민규의 소견서. 박 회장이, 박태준 회장이 너의 아버지 박준기를 죽인 사실을 넌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야, 죽이지 않았어. 죽이지 않았다고? 우리 아버지는 자살하셨어. 거짓말 치고 있어. 박태산 회장이 박준기를 죽인 거를 난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사건을 묻히려고 난 돈을 받았어. 박 회장이 준기 형과 나를 항상 맨날 고문을 했어. 우리 아버지 자살이야. 자살이라고? 내가 그때부터 잠을 못 잤어. 난 얘 목격하는 거 알고 있어. 잠깐 근데 이 편지 내용은 그렇게 따지면은 범인이 민규로 민규를 생각하게 하려고 돌려쓴 거야. 그러니까. 아 잠깐만. 아! 무서워. 진짜 저기 안에 누가 있었단 말이야. 아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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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박성민, 홍지수, 예. 주치, 전원우 무슨 조합이지? 8월 20일에 내 메모를 냈어. 그렇지. 부사장 이성민, 변호사 홍지수, 주치, 전원우 무슨 조합? 무슨 조합일까? 저거 부회장이랑 검사가 만났었어. 부회장이랑 검사가? 검사가 부회장이랑 만났었어? 8월 7일에 검사랑 부회장이 만났어. 근데 무슨 사인지를 몰라. 근데 이 둘이 만난 사진을 내가 박 회장에게 전달을 했었어. 아까 전에 그 컴퓨터에 써져있던 게 박태산 회장님이 사회에 자기 돈을 모두 환원한다고 했는데 성민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못하게 했었어. 부회장에 대한 얘기 아닐까? 나는 그치, 그런 말한 회장이 말렸어. 근데 아... 또 죽어? 범인 누구야? 와 이게 뭐야?